지난 6월 말 장마가 시작된 이래로 한 달 만에 920mm라는 엄청난 비가 내린 영주시. 이로 인해 가축 3만 마리와 37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며 역대급 피해를 남겼습니다. 와, 이렇게 완전 쓸고 내려갔다 그죠? 정말 황망하다, 황망해. 속절없이 내린 비에 평생을 일군 밭과 터전을 잃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내일을 일구는 사람들,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최초로 인삼을 재배한 시배지인 영주시, 이번 호우는 인삼에도 막심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동네도 아이고 이천이 완전히 다 흘러 넘친 모양이네. 아, 요 넘어가지고 이쪽 지금 아래쪽하고 요 인삼밭하고 지금 피해가 크겠는데.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요 밭에 요 보고 계신 모양이네. 예, 아이고. 예, 예. 물이 넘치온 게 맞죠? 예, 예. 뭐 물이 뭐 저쪽에도 도랑이 터져갖고 넘어오고, 예. 저 위에도 한 200m 위에 천방이 터져갖고 물이 내려오고 해갖고, 예. 뭐 완전 침수요. 지금까지 침수가 됐었습니다. 장시간 침수가 되면은 뭐 전부 다 썩고. 예. 또 안 삼 썩어요? 예, 예, 예. 한 3일 정도면 다 거의 다 썩어요. 아, 이거 완전 물고랑이 나쁘네. 예, 예. 아, 이런 인삼밭을 처음 봅니다, 진짜로. 이게 작황도 창조하시는데 이게. 아이고. 인삼 키우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저도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와, 아이고, 완전 뻘이네. 전 뻘이 맞고 돌아놓으니까, 예. 인삼이 안 썩을 수가 없고. 지금 이게 썩은 상태입니까? 예, 아마? 썩은 상태입니다. 이거 뭐, 함이 썩어갖고요. 인삼은 3시간만 물에 잠겨도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여기는 농사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 예. 이게 위에 뻘 덮여 있는 게 높이가 한 7, 8cm가 덮여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인삼 뿌리가 숨을 못 쉬는 거죠. 아, 숨을 못 쉬어서.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예, 다 썩고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삼이 이렇게 아마 형체도 없이. 아이고, 그거 한번 보십시다. 예, 형체도 없이 지금. 아이고, 그냥 뭉개졌네요. 완전히. 예, 예. 그냥 이게 이제 썩은 겁니다. 와, 이렇게 으스러져 버리네요. 네. 아이고. 이런 뻘들을 치워야 되는데 지금은 뭐 사람 인력으로 이걸 뻘을 도저히 못 치우니까.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뭐 지금 썩어디 가니까 이거 이 사람도 다니지도 못하는데 치울 방법도 없고, 예. 그냥 손 놓고 뭐 있는 겁니다. 움직이죠. 제가 농사를 한 40년 넘게 지었는데, 예. 이런 일은 처음 있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우리 생활의 터전이고 삶의 터전이고 이 생활의 수입원인데 이게 이래 되면은 인삼은 특히 6년 턴으로 이래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이 한 1년치가 없어져 보면 1년 동안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인삼밭 피해액만 약 3억에 달하고요. 이처럼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는 200여 곳이 넘는 데다 그 피해 금액은 집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일궈 오신 거잖아요. 정말 농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도 안 갑니다. 우리 그나마 농민들 시름을 좀 덜려면 제일 시급하고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쪽은 빨리 응급 조치를 해서 피해를 규모를 줄이는 게 제일 시급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도울 일 있으면 제가 언제 오겠습니다. 아유, 예, 예. 농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농가들을 위한 빠른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영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인삼, 또 하나는 사과입니다. 전국 최대의 주산지거든요. 이 떨어진 어이 뭐고? 이 사과네. 아이고. 일로 다 사과밭이 가. 실례합니다. 야 우리. 혹시 제가 지금 요 걸어온 이 옆쪽이 전부 다 밭입니까? 똑같은 이렇게 조성됐던 가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하나도 없이 지금 산에서 내려온 돌들하고 지금 낙엽속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어떻게 복구 쪽에서 뭐 엄두를 못 내고 지금 뭐 지금도 지금 경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도 사과 지었던 물량이 같이 있던 자리. 몇 평 정도 피해가 지금 여기가 여기 두 자리만 지금 세 자리만 한 만 평이 좀 넘습니다. 만 평요? 예, 예. 이게 지금 성봉리는 산사태가 가장 컸던 마을인데요. 비탈진 산에 있던 사과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네요. 네. 와, 이리 큰 돌이 오니까 그래 이게 나무가 이게 버티면 됩니까, 그죠?
앞으로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거 복구를 해갖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못 세웠고, 지금은 아마 거의 이제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야, 근데 여기는 사실 밑에서 보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요 지금 위로 올라가 보니까 지금 엄청나네. 작년에 이제 수확 딱 하고 올해 이제 제일 많이 나올. 그럼 이제 수확을 앞둔 지금 상하나무가 어떤 저하는 있을 겁니까? 아니, 이것들 다 맞고. 이건 색색이 되잖아요. 색깔이 나잖아요. 이거. 이게 색깔 나네, 그죠? 추석 전에 다 나갈 건데. 저거는. 그 지금 혹시 좀 이렇게 넘어간 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길어놓는 걸 선을 잘라보 이렇게 세워, 어떻게든 세우려고 해보니까 선 자르는 순간 기어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다 넘어지더라고 이게요. 아 지금 그 매달려 있는 상태인가 하면 건데. 예, 그래서 아예 손도 댈 수가 없어요 이게요. 10여 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사과 농사를 시작한 남성진 씨. 올해 첫 수확의 꿈을 채 이루기도 전에 잔인한 좌절부터 겪어야 했습니다. 와이어하고 기둥하고 전부 다 손수 다 하신 겁니까? 손수 다 했습니다. 30대를 다 쏟아본 제가 이제 올해 40이거든요. 이제 10년을 쏟아보았는데 10년 동안 쏟아본 게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는 다 이제 반 정도는 없게 돼버렸으니까 꿈이 다 사라졌죠 이제는. 허망하게 사라진 농부의 꿈. 허탈한 현실에 눈물도 나지 않지만 농부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근데 이대로 또 두기에는 또 제대로 된 가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5년 뒤에 최소한 5년 뒤에는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모르니까 일단은 최대한 살리는 대로 다 살려봐야죠. 지금 남아있는 거라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또 농사를 지어봐야죠. 그래야 그게 살아가는 힘 아니겠습니까? 깊은 흙 속에 파묻힌 사과들과 농민들의 마음.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내일을 일굽니다. 농민들의 빠른 재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마을은 봉현면 대촌입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마을 곳곳에 산사태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야, 이 마을이 이래 높은 데가 많으니까 저기도 지금 산이 다 쓸려 내려왔다. 아, 이 산간지방이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자 마을에 뭐 상황이 어떤가 해서 와봤어요, 선생님. 예. 마을에 뭐 피해는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산사태에 났는데만 큰 데만 해도 9km면 한 4km 정도 지금 산사태가 나도 막 동네를 밀고 내려오고. 그래서 근데 이 마을 보니까 유독 좀 높은 데 있습니다,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가정집이 지금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정도는 집이 반 이상 다 묻혔고. 집이 묻혔다고요? 예. 요.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요. 사시는 분이십니까? 예,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뭐 그간 별일이 많으셨죠, 그죠? 수해 때문에 뭐 동장에 잡수 지금. 아이고, 세상에. 어머, 집 요 댁에 혹시 뭐 피해 따로 없습니까? 전방에 넘어가지고 가수원에 들어와가지고. 가수원이 어머니는 피해를 입으셨어요? 예. 또 한 군데는 또 떤덕이 막 떨어져가지고. 예. 또 가수는 지금 마침 지금 막 무직해 있어. 지금 요 펜션 또 그 앞에 뚝 있던 문제 가지고 예. 우리 밭에 지금 와서 산이 오만 내려와서 앉았는데 뭐 복구도 못하고 뭐 그냥 뭐 손댈 수가 없으니까. 쟤는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이러면 이제 매년 이제 비 올 때마다 이제 가슴을 쓸어 내리셔야 되니까. 올게도 하도 그래가지고 이 동네를 떠야 됐다 이런 마음도 또 먹었는데 고실 뿐이야. 태어나는 고향을 떠나지도 못하고 뭐. 그 고향 떠나기가 쉬운 게 아니래요.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시름이 크시고 하노? 젊은 사람 들어와서 일을 좀 이 삿갈질을 하는데 땀을 철철 흘리고 하이. 뭐 손자 같은 사람도 있고 막내 아들 같은 사람도 그만하고 가자요 가자야. 이거 어떻게 아유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막 가자. 힘들어도 사람을 먼저 챙기시네요. 예, 하여튼 막 또 어려울 때일수록 합심해가 그래 안 해야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그러니까 말 많이 들으면 뭐 괜찮아요. 아유, 네.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마워요. 소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촌리는 산사태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의 피해가 컸는데요.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을은 흙투성입니다.
이게 야 이게 다 쌓인 흙이구나. 에? 제 밑에 저 와 저 뭐 어때 농막에 있는 게 다 떠내려왔네. 산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것들이 길과 도랑을 막고 이렇게 집까지 덮쳤습니다. 여기도 피해가 크네요. 아, 위에 너무 작업하시네 지금. 아유 수고하십니다. 예. 침상하고 아이고 올라가 파는 데가지고 뒤로 완전히 지금 이만큼 이게 쳐보네. 여기 쇠가살이 있던 거 다 쓸고 내려갔어요. 이 자국이까지 찼다는 얘기죠 지금. 저 왼쪽 한 골짜기에서부터 골짜기 거의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앉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끝까지도 못 가봤어요. 한참 올라갔는데도. 아유 참. 여긴 김중희 씨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집인데요. 부모님의 흔적이 남은 유일한 공간이었던 집이 산사태로 순식간에 휩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까지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래쪽 어른들이 위험할 뻔했거든요. 네. 정말 다행히 괜찮으시고 그 해수에 나고 바로 남들 바로 이제 그 코끼리 짠 거 보내주셔갖고 급한 대로 막 이렇게 물길 내고 막 했거든요. 지금 이게 급한 대로 드러낸 게 이 정도란 말이죠. 지금 많이 드러낸 거. 많이 드러낸 거. 엄청 많이. 저기 쌓여 있는 손 보세요. 산과 가장 가까워 피해가 컸던 대촌일을 위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열일 제쳐놓고 수해 복구 작업을 도우러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과 그 저거 담는 박스구나 그죠? 예. 아 이거 다 일일이 싣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떻게 또 이래 많은 인원이 나오셨습니까? 하실 일도 바쁘신데. 지금 집중 피해 때문에요. 너무 많은 농가들이 피해 보셔갖고 조금이나마 저희 같이 네. 그 아픔을 같이 해보려고 저희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 네. 큰 비를 겪은 그 두려움과 지나고 난 후의 황망함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일처럼 나서서 열심히 복구 작업을 펼칩니다. 저도 이리저리 다니며 일손을 거들었는데요. 날씨는 덥고 할 일은 많으니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와, 이거 손을 왜 대야 되나? 이게 볼라죠?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이고. 아. 보일러 안까지 흙이 들어차 일일이 수작업으로 흙을 터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장비가 이쪽으로 못 들어옵니까? 저까지 안 되고. 그냥 천사 손을 사람 손으로 펴내야 되네. 워낙 좁고 외진 손길이라 장비가 들어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사람을 계속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 제가 더 열심히 움직일 수밖에요. 권 사장님도 고생하셨네요. 어르신들이 하더라고요. 이게 젊은 분이고 나이 안 가리고 다 나왔더라. 다 쓸려가고 뭐 오만 데다가 다 흙이고. 어우 뭐 지나가서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요. 움직이기도 힘든 진흙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니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료수 시원한 시간에 힘나는 음료수 자연 강탁제. 아이고 고맙다. 뭐든지 와가지고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자자. 수마가 헐키고 간 흔적은 너무나도 처참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마음, 땀과 노력이 깊게 팬 흉터를 조금씩 메우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이후 열흘, 이제는 상처에 약을 바르고 새살이 돋도록 보듬어야 할 시간입니다. 슬픔을 안고 있을 이웃을 위한 작은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